안녕하세요. 오늘 동생을 위한 아침. 다소 늦은 아침은 비스킷 앤 그레이비 오늘 만듭니다. 그거 동생이 리스트에 적어놓은 것 중에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 만들어서 같이 먹고요. 우선 블루베리 과일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블루베리랑 망고 이거 뜯어보고 싶었대요, 이거. 동생이 영상 보고서 여기 약간 요렇게 된 부분이 있어. 끝에 거기를 이렇게 잡아 당겨. 이렇게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아니 저도 있어야 할 거야. 이렇게 한단 여기? 어 이렇게 오 됐지 됐지. 뭐 해보고 싶었어. 근데 두 개나 해? 모르겠다. 이거 누가 다 먹어? 아. 남편이 왔습니다. 안경 쓸 거야, 안쓸 거야? 여기 남편이랑 같이 만들 거예요. Here you go. Here you go. 오븐이 열렸습니다. 오븐. 형부 making breakfast for you. Oh, thank you. Yeah, well, it was all my idea. And that's when the pen, like the shape changes. Nah. Four. This is 2 pounds, so we're gonna need like 4 of these at least. No use. 밀가루 때문에 진득해졌어요. 띡해졌어요. 요리하는 남자 멋있다. 잠깐만, let me just take hers, okay? 언니 여기 뭐 묻었어? 뭔데? 몰라. 우리 상 묻었어. Okay. 궁금하지? 응. 크림 파스타 맛인가? 아니야. 크림 파스타 아니야 또. 하나 작은 것만. 우리 두 개씩 우선 먹고 또 먹자. 그래.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Biscuits and gravy. 또 봐. 너도 좀 여기 봐. 거의 점심 같은 아침 역시. 점심이지 뭐. 그러니까. 먹읍시다. 무조건 이건 타바스코랑 먹어야지 맛있어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괜찮아? 맛있지? 요렇게 야미. 오빠 잘, 어 오빠 잘 먹네? 오빠 이거 환장하지? This is one of my favorite breakfast. 아 진짜? 오 형부 요리 잘하신다. They're already going. 왜? 아 벌써? 응. 어? 빨리 먹어. 빨리. 바가지 하나씩 들고 가네.
That's right. Eat fast. 맛있다. 사장님, that means that. 물을 먹어야 돼요. 나 먹을게. 고정 내게. 거기서 난 저래. 진짜? So good. 미친 거 아니야? 막 비스켓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게 다 먹겠네. When we're making biscuits, we're thinking like, oh, this is way too much biscuits. What are we gonna do? Become a country girl. 약간 뭐라 하지? 크림 파스타는 아니잖아, 그치? 응, 전혀 아니야. 소고기 스프 같... 아니야, 스프? 그것도 아니야. 경양식 스프 그런 맛이야? 응, 그것보다 훨씬 맛있지. 그래? 드실래요? 이메일도 드실래요? Oh my gosh, I need sunglasses. Wrap sunglasses inside there.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부활절 계란 줍는 행사를 갑니다. 시골, 여기 시골이라서 맨날 놀이터 오면은 사람 한두 명 보기 신기했는데 이게 뭐야? 사람 너무 많지. 사람들이야? 다 모였어 급. 그니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저쪽에 애들이 없는데 다 이쪽에 몰렸어. 가서 찍어도 되나? 어. What is this? What is this? 어? Did you get the ticket? Let me see. You got the silver one? Let me see.오늘의 아침은 당연히 어제 먹고 남은 반찬들로 비빔밥을 먹을 겁니다. 여기다는 계란국 해먹을 거예요. 계란국 조금, 귀장국 좀 넣고 멸치 액젓 살짝. 여기다 계란. 왜 이게 예쁘지? 파 넣고요. 그리고 맛소금. 후추도 넣지 너 원래. 후추도 지금 넣었어요. 비벼보겠습니다. 밥 넣고 콩나물, 시금치, 무생채 많이. 이거
어묵도 좀 넣어줄게요. 당연히 계란 후라이. 아, 무게. 고추장? 고추장 이 정도면 되나? 그리고 참기름. 비벼보겠습니다. 양푼 비빔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인분 된다 또. 한 명 더 있지? 막내 왔나? 한 명 있다가 또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이 먹는 거 아니에요. 세로로도 찍어봐. 이제 이거 언니 거다? 응. 그렇게 먹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맛있어? 비빔밥. 여기 반찬까지 이렇게 있어요. 다 먹어버려야 돼, 어제 만든 거. 계란국 먹어봤어? 맛있다. 반찬지? 이것도 육시장국. 완전 심심해, 가지. 그래서 좋아. 원래 이 정도로 싱겁게 먹어? 이것보단 좀 간대 있게 먹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짠 게 있으면은. 맞아.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비빔밥은 무생채가 다 했다. 어제 먹은 것보다 오늘 먹는 게 더 맛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브루스 오빠를 이거 만들어줘야 되면 여기다 고기를 넣어야 돼. 고기. 무슨 고기? 양념 고기. 불고기 같은 거 막. 큰코마도 그렇고. 큰코마는 고기 없이 못 먹어. 근데 엄마가 뭘 많이 해줬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왜 엄마가 핫케이크, 팬케이크 같은 것도 해주고, 치킨도 맞아. 튀겨주고. 돈가스도 만들고. 돈가스. 집에서 뭔가 많았어, 그치? 엄마가 돈가스, 탕수육 이런 거 치킨 다 해줬잖아. 치킨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랬어. 난 뭐야? 너 잘해. 엄마는 맨날 너 칭찬하던데 너 잘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그럼 너가 그거 맛있게 한다던데? 뭐? 감자 샐러드 사라다 빵 같은 거? 아, 그 잘해? 마요네즈가 하는 거지? 그 아빠가 좋아한다는 거 같던데? 아빠가 마요네즈를 좋아하잖아. 내가 누구 닮은 거야? 아빠? 제가 아빠 닮은 겁니다, 아빠. 집에 마요네즈 항상 있었던 거 같아. 엄청 시원한 맛 진짜. 이것만 비벼도 맛있는 거 알지? 야, 그렇게 먹잖아. 이거 안 봤어, 항상? 에이크. 뿌리 에이크. 언제였지? 완전 옛날 아니야? 완전 옛날 이런 것도 없나?